고려 태전은 뭉케칸을 만나기 위해 몽골로 향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자 저하, 뭉케칸이 남송 정벌 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태전은 다음 칸으로 거론되는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데 고려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려는 더 이상 몽골에게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고려 태자 신분이었던 원종과 쿠빌라이의 만남이 몽골 다음 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사실 우리 예전에 다뤘지만 고려에게는 정말 운명이 달라진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그날이에요. 이때 이 쿠빌라이가 딱 이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태종이 이 침략했을 때 항복하지 않은 나라가 이 고려인데 이 고려에 세자가 딱 날 찾아왔으니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 집에 갈 때 내가 에스코트 붙여줄게 라고 할 정도로 네. 아주 엄청난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사실 쿠빌라이는 아릭 부케보다 정통성의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그 업적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 몽골은 약 한 30년 가까이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이어왔습니다마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죠. 복속을 얻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강하게 저항했던 고려에서 태자를 보내서 지금 말하자면 항복을 하러 온다. 이렇게 됐으니 쿠빌라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려의 복속을 받아냈다. 내가 해냈다. 그렇죠. 그렇게 과시하면서 이제 칸으로 가기 위한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의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복덩이가 그냥 굴러들어온 거죠. 아, 그러네.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뜻. 이게 중요한 그쵸,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 쿠빌라이는 몽케를 따라서 남송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몽케가 죽었으니까 모든 군대가 전부 본토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아릭 부케가 별일 없으면 다음 칸이 되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지휘하던 군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북쪽으로 싸우러 올라간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반란이에요. 갑자기 회군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 네. 반란을 하는 명분 없는 그런 행동에 고려 태자가 가가지고 하늘의 뜻을 전달해줬어요. 아하. 그리고는 수도였던 카라코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개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원래 쿠빌라이가 분봉받았던 자기의 근거지입니다. 네. 오. 여기에서 쿠릴타이를 열어요. 쿠릴타이. 이거 반칙인데요? 그렇죠. 쿠릴타이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자기 근거지에 모아놓고 쿠릴타이를 해서 내가 칸이다. 직접 선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체육관 선거를 한 거예요. 체육관 선거를 한 거. 체육관일 뿐 아니라 네. 반쪽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쿠릴타이를 해서 스스로 칸이 된 겁니다. 이거 문제 있네, 문제 있네.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네요, 이거는.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고려에 지금 항복까지 얻어냈으면 지금 당당하게 아릭 부케랑 붙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야비하게? 야비하게. 야비 나왔습니다, 야비. 야비하게.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뭉케칸을 대신해서 정권을, 초원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릭 부케의 정통성에는 한참 역부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뭉케의 아들들을 비롯해서 주요 귀족들이 지금 몽골 본토에서 아릭 부케를 지지하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몽골 초원에 가서 쿠릴타이를 연다? 그렇다면 쿠빌라이가 이길 승산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투표를 했다는 소식은 분명히 듣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릭 부케는 이제 쿠빌라이가 그냥 좀 불법적으로 그렇죠. 칸에 오르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초원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이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네, 소식 듣자마자. 그럼 칸이 이제 두 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 제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두 명의 지금 대칸이 탄생하는 순간이 된 거죠. 허허. 그러면 뭐 태양이 두 개가 떴으면 뭐 한쪽이 없어져야 되겠죠? 결국에는 쿠빌라이가 1264년에 4년 동안 내전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그래서 전투는 막상막하였어요. 전투는 비겼다라고 하는 게 옳은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외교전에서 쿠빌라이가 이깁니다. 쿠빌라이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에 있던 다른 울루스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달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와, 다네.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이 준 게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여기 칸들이 그렇다면 내가 푸빌라이를 지지하겠다. 이래서 고립이 돼요. 고립된 아릭 부케가 스스로 와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몽골 제국이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분열되는 것이기도 해요. 아릭 부케가 쿠빌라이에게 항복했을 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 뭐라고 했냐면 처음엔 내가 옳았다. 근데 지금은 형이 옳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내가 옳다는 건 내가 정통성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쿠빌라이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 승자가 옳은 것이다. 이거 이긴 사람이 옳은 거다. 약간 이런 말이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 그래서 형이 한테 독살당하지 않나요? 네, 의문사당. 의문사. 네, 결국 독살이었죠. 그렇죠. 네. 없애야지만 자기의 정당성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칸이 됐어요. 네. 여기에 분명히 도움을 많이 준 캐스팅 보트 고려 꼬레아도 조금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합법적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라인에다가 선을 댔지? 그게 참 고려로서는 기가 막힌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설명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첫째는 면밀한 정세 분석 끝에 쿠빌라이를 찾아갔다. 고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나는 거기 한 표. 이게 아토 얘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지점이 쿠빌라이가 북상한 길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두 가지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쿠빌라이도 진짜 하늘이 도운 거지만 고려 입장에서도 하늘이 도운 거 아닌가요? 아니. 쿠빌라이는 하늘이 도운 게 맞고 고려는 하늘을 스스로 돕게 만들었지. 직접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안으로 굽는다 말이. 고려인이시군요. 자, 이러면서 이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여섯 가지 조건을 내놓게 되는데 이거 참 보면은 이게 항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팔은 좀 안으로 한번 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요구입니다. 자, 의관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며 고치지 않는다. 이건 고려 스타일. 그대로 가겠다. 두 번째, 개경완도를 재촉하지 않는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강화도.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게. 우리한테 재촉하지 마.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고려에 있는 몽골군 철수하라. 네. 네 번째는요, 고려에 머무는 몽골 관리인 다루가치. 어떻게 본다면 총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일단 철수시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신은 몽골 조정에서만 보낸다. 여기저기서 보내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쟁 중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들 돌려보내라.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복 외교가 아니라 승전 외교인데요? 그러게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손 떼! 이거예요. 이긴 거, 전쟁에서 이긴 쪽에서 보통 이런 외교를 하는데? 과감하게 질러본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려고 이 정도 부르면? 세게 불러놓는 거. 한 이 정도까지는 되겠지 해서요. 그렇죠. 동대문 가면 얼마예요? 10만 원. 잠깐. 왠지 5만 원 부르면 굉장히 싸게 생각해. 아니 고려의 외교를 동대문으로 이럴 수가. 교수님, 대한민국 패션의 시작입니다. 조심해야 돼. 교수님. 네, 동대문은 어때서요? 동대문에서도 듣겠군요. 네네. 네, 놀랍게도 쿠빌라이는 마지막 조항만 좀 조율하고는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조항이라 함은 전쟁 중 몽골에 항복한 고려인들을 돌려보낸다 이거였는데 네. 쿠빌라이는 몽골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앞으로는 받아주지 않겠다. 마지막에 몽골에 들어온 사람들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친일파, 친원파 하는 것처럼 친몽파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몽골에 항복한 다음에 뭘 하냐면 몽골군의 고려 침략을 안내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어쨌든 전쟁이 끝난 후에 전투에선 졌지만 외교에서는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은 왜 하나? 전쟁은 결국 전쟁 끝에 외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고려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리한 고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좋은 외교는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제일 좋은 외교라고 하는데 지금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